은베르토 에코는 4년 전에 죽었습니다. 1932년에 태어나서 이분은 대학교 교수였고요. 그 다음에 기후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후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이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어떤 기표와 기후의 관계, 이제 이런 걸 기표와 기후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기호의 그런 어떤 작용,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호학인데,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에서는 언어라는 것이 기표가 어떤 대상을 우리는 확고하게 가르칠 수 있다,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근대 이르기까지 믿어왔었는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서 언어가 그 기표가 대상을 정확하게 가리킬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언어라는 것은 차이와 연기에 의해서 그 의미가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따라서 의미가 결코 고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것이 그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이제 출발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랄지, 어떤 사회의 이런 가치랄지, 어떤 그 틀 이런 것들, 시스템 이런 것들도 그 허구일 수밖에 없다. 어떤 일시적이고 가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이런 입장이 모더니즘의 입장인데, 이제 그런 측면들을 이 작품에서 은베르토 에코가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죽었고, 지금 우리가 다룰 작품이 1980년대에 쓴 장미의 이름, 그 다음 또 유명한 작품이 푸코의 추라는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미의 이름은 은베르토 에코가 이제 1980년에 써가지고 굉장한 를 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저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그 에코가 쓴 이 작품의 줄거리를 조금 제가 그 따라가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작품의 배경은요, 14세기 초입니다. 1327년이에요. 실제 이제 작품의 그 연도가 1327년이고, 이제 그때는 우리가 전에 봤듯이 중세 후기로서 이제 르네상스가 이제 태동해가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렵에 그 유럽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제 세속적인 권력, 황제의 권력이죠. 그때 이제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종교계의 그 실권은 그 교황이고, 세속권과 종교권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이런 단계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세가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세속적인 권력이 우세를 점하는 이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현상으로 아비뇽 유수라는 게 있습니다. 유수라는 말이 조금 우리말로는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는 캡티베이트 이런 얘기입니다. 캡티베이트는 체포, 여기에 구금 이런 얘기죠. 아비뇽은 그 프랑스 남쪽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 아비뇽이라는 곳에 교황이 붙잡혀 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즉 이것은 이제 종교의 권리가, 종교에 관한 그 권력이 약화되어가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중세 중기 이럴 때는 그 세속적인 권력, 그 황제가 자신의 잘못을 교황에게 이렇게 빌기 위해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노사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겨울 엉덩설 안에 3일간이나 무릎을 꿇고 교황에게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라고 빌었다라는 황제가, 이제 그런 시대가 중세 중기에 카노사의 굴욕이었었다면, 이미 이제 이때는 시대가 변해서 그 황제가 이제 우세해지고 세속적인 권력, 그 종교적인 권력을 의미하는 교황은 프랑스의 그 로마에서 쫓겨나서 프랑스 아비뇽이라는 곳에
잡혀버리는 이제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에는 이제 이 시기에 그 교회의 그 빈곤, 이제 그 성직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프란치스카 교단이 있었고 그 밑에 그 옆에 베네딕트 교단이 있었고요. 그 이제 그 위에는 이제 교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교의 중세에 그 이제 교황 그 카톨릭교에서 그 부를 쌓기 위해서 뭐 그 면제부 같은 걸 판매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를 쌓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비판했던 이제 측이 그 프란치스카 교단입니다. 이 교단에서는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듯이 교회 성경에서도 그 가난한 자들이 이제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부를 누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프란치스카 교단은 황제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황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교회의 부를 이제 축적을 못하게 해야 됐고 마침 프란치스카 교단에서 어떤 교회의 빈곤 이제 이걸 주제로 내세워서 그 교회나 수도자들이 성직자들이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 이건 부당하다 해가지고 이 당시 이제 교황이 요한 22세입니다. 요한 22세와 그다음에 이 프란치스카 교단의 수도사들이 이 베네딕트 교단에 가가지고 토론회를 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측이 파견한 이런 그 제사들과 프란치스카 교단의 그 신부들이 모여서 이제 1327년 11월 이제 그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어느 그 베네딕트 교단에서 그 교회 빈곤을 주제로 해서 이제 그 토론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루드비시 4세는 예수님도 가난했고 그래서 교회도 청빈과 가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 반면에 이제 교황 쪽에 베네딕트 교단에서는 거기에 이제 반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프란치스코 이 교단의 등장인물을 가는데 등장인물 가운데 윌리엄 폰 그 베스커빌 그러니까 베스커빌 루이 윌리엄 신부와 그 다음에 그 윌리엄 신부의 이제 막그 교회 입문한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요. 여기에는 없는데 그 윌리엄 신부하고 윌리엄 신부하고 그다음에 에드슨 그 뭐 작품에는 아스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로 하면 에드슨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어린 그 이제 이 윌리엄 신부를 보좌하는 그런 이제 신이 이제 그 기독교에 막기 위한 그런 이제 보좌하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베네딕트 수도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 프란치스코 교단을 대표해서 윌리엄 수도사와 어린 보좌 신부 에드슨이 그 베네딕트 수도원에 열리는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살인 사건이 일주일에 걸쳐서 그러니까 7일에 걸쳐서 모두 5명의 사람이 살해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베네딕트 그 교단의 그 원장이 그 윌리엄 신부에게 이 살인 사건의 범인, 이 살인 사건이 왜 났는지 이걸 좀
그 해결을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마침 그 윌리엄 신부는 한때 범죄 신문관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그래서 윌리엄 신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윌리엄 신부가 주도적으로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그 사람이 숨진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왜 이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은 누구인지, 이것을 그 수사하는 이제 이런 범죄물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 이야기죠. 이야기의 겉줄거리는 그 수도원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신부가 이제 그 사건을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에드슨, 뭐 이제 그 이탈리아어로는 아소 이렇게 그럴 수 있겠는데, 아소는 그것을 그 보조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소가 나중에 그 에드슨, 그 다음에 멜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멜크라는 곳에 오브노블이 출신입니다. 멜크 위 아소 에드슨 같은 말인데, 그곳에서 이제 노부의 그 나이가 들어서 그 자기가 어린 시절에 젊었을 때 겪었던 그 윌리엄 신부와 그다음에 그 수사했던 그런 기록들을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 아소가 보고하는 이런 화자입니다. 화자. 이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이 사람의 입장 눈을 통해서, 주인공은 윌리엄이고, 그래서 과거에 그 벌어진 살인 사건의 이런 수사를 아소가 전달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호학자답게 이 작품은 그냥 겉으로만 봐서는 그런 수도원에서 벌어진 다섯 건의 그런 살인 사건에 대한 그 인물들이 왜 죽었고 이런 것들을 밝히는 범죄물을 연상시키는데, 곳곳에 이제 다양한 이제 기호적인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서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소설들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보여줍니다. 먼저 그 이 작품에 그 7일간에 걸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섯 건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7이라는 숫자는 그럼 뭘 뜻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이제 종말을 알리는 이 세계가 종말에 이를 때 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그걸 그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 일곱 개의 나팔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부는 나팔 일곱 개가,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이제 그런 종교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죽는 사람이 그 수도사 아델모라는 수도사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아델모는 윌리엄 신부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 원장이 윌리엄 신부에게 그 왜 아델모가 죽었는지 좀 수사해달라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해가지고 이제 그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델모 수사가 죽는데, 그 수사가 죽는 시체가 우박덩이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럼 왜 우박덩이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묵시록에, 그 요한계시록에 그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 소리에 우박이 내리고, 이런 식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런 내용들과 상당히 유사한 이런 식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베난치오 같은 인물, 그 다음에 또 베링가리오 인물, 세르베리노 같은 인물, 말라키아 같은 이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죽는지 이제 이걸 따져보는데, 그 아까 아델모 수사는 중세 시대에 이런 그 필사본에 그림을 그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필사본에,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이제 아직 그 활판세가 등장하기 전이니까 어떤 고대 이런 작품들을 필사해서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난치오 같은 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는 우리가 전에 그 중세 수도원에서 고대 문헌들을 연구하는 아랍 출신 학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탈리아 그 메디치 가문으로 건너와서 이제 고대 문헌들을 번역하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품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는 베란치오가 있는데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죽는 사람은 베링가리오 이런 수사인데 이 사람은 동성애에 빠져 있는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르베리노 이 사람은 약초와 독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죽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는 사람은 말라키아인데 말라키아는 도서관의 사서로 일하는 이런 사람인데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7일 만에 모두 다섯 명의 수사들이 그 연쇄적으로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죽는지 그리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작품에서 추적하는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겉 이야기는 평범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인 사건의 그 사건들을 밝히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 죽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아까 이 사람들이 모두 겉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한 사람은 필사본에 그림을 그려놓는 그런 인물이고 또 한 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신학을 연구하는 그런 인물이고 또 한 명은 동성애자였고 또 한 명은 도서관의 사서였고 또 한 명은 그 약초나 이런 독약 이런 독초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런 수사였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서로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달라 보이는 직역에 종사하는 이 다섯 명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독자들이 추리해 가면서 이 작품을 읽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 고대에서 봤던 이런 하나의 그 영웅의 그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펼쳐지는 이런 구성이 아니고 파편적인 이런 장면들을 다양하게 펼쳐가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의 날개를 이렇게 펼쳐가게 하는 이런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기도 하냐 하면 대서사의 종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서사, 큰 서사, 서사는 스토리죠. 그래서 대서사라는 것은 고대 영웅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어떤 위협을 이렇게 펼치고 어떻게 죽어가는지 이렇게 그 인과관계를 설명해가는 이제 이런 대서사 이런 것들이 종말을 고하고 이런 그 파편적인 이야기들만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모자이크, 파편 아니면 아랍의 그 문양을 본따서 아라베스크 이런 개념들을 써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관되지 않는 이런 부분 파편들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논리적인 이런 선후관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따져보기 어려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룰 때 대체적으로 고대의 그런 비극 작품들, 근대 초기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이런 작품들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인과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이 세계를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었던 시대의 산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작품에서처럼 부분과 부분들 서로 그 죽는 사람의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는. 이런 스토리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것들은 이 세계가 더 이상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이제 이런 구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살인사건은 모두 수도원의 도서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의 그 대표 사서가 호르시아입니다. 호르시아. 호르시아는 여기 이 작품은 1985년에 그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연 배우가 코너리 이 SEAN 이것은 이게
그 아일랜드 사람이라서요. 이 발음을 씬 이렇게 읽지 않고 숀 코널리 이렇게 읽더라고요. 숀 코널리 얼마 전에 죽었죠. 이 사람이 감독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개봉한 작품이 그겁니다. 그래서 등장인물 가운데 호르쉐가 있습니다. 이거 저 제인은 이탈리아 쪽에서 이 제인은 조르게가 아니라 호르쉐 이렇게 있거든요. 호르쉐 그다음 브루보스 출신의 폼 이제 오브 이런 뜻인데 네, 브루보스 출신의 호르쉐 이런 인물인데 이 브루보스 이것은 보르헤스를 연상시키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그런 미로와 같은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을 썼던 보르헤스를 연상시키는 그런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르헤스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을 아주 그 소설들이 마치 미궁과 같은 미로와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런 소설인데 에코가 의도적으로 호르쉐를 출신지를 브루보스 이렇게 써서 보르헤스를 연상시키는 이제 이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제 이 호르쉐가 이제 호르쉐와 모두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인물은 그 수도원의 대표 사서로서 이 호르쉐는 이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절대로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 책을 폭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이거나 아니면 그 책에 독약을 발라서 그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그 독약 이렇게 침발라서 이렇게 넘기다가 독약을 이렇게 입에 대게 돼서 죽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책이 뭐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2부. 그러니까 이건 이제 허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전에 봤듯이 시약을 그냥 하나만 썼지 1부, 2부 나눠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약은 비극론 하나뿐인데 일부러 움베르토 에코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썼고 1부는 비극론이지만 2부는 희극론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허구로 이제 소설이니까 쓰면서 이 책이 스페인에서 모두 다 사람들이 이 책은 이제 불순한 책이다. 왜냐하면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봤듯이 웃음이라는 것은 비웃음이고 그래서 어떤 그 기존의 이런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것은 이제 불순한 존재다. 그러면서 이제 호르쉐는 신은 한 번도 웃지 않았다. 하나님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웃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알려지면 신의 존엄함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이 책이 그래서 호르쉐는 맹인 수사입니다. 맹인 눈이 먼 그런 도서관 사서인데 그 눈이 멀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맹목적으로 어떤 광신적인 이런 기독교 교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런 광신적인 이런 교도로 비유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약의 2부가 위험한 이런 책이어서 대부분 없애버렸는데 스페인에서 딱 한 권이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숨겨서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수도원 도서관에 숨겨 놓았고 일반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 해 놓았고 왜 찾지 못하게 하냐면 그 책이 알려질 경우 웃음이 가진 그런 파괴적이고 어떤 비웃음과 같은 그런 그 무정부적인 이런 성격이 알려져서 기독교의 신앙을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책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 모두 죽게 이렇게 만들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호르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웃음은 두려움을 없앤다. 두려움을 없앤다. 두려움이 없으면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두려워야, 무서워야, 불안해야 신을 믿게 되고 그런데 인간이 웃음을 알게 되면 그런 불안을
웃음으로 극복해버려서 신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호르시아는 그러니까 호르시아는 이제 광신적인 이런 맹목적인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마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호르시아가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웃음 이제 그럴 경우 우리는 신에 대해서도 비웃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웃음이 이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막으려고 하고 목숨을 걸고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시약 2부, 허구적인데 시약 2부에 가까이 한 사람들, 그 책을 넘겨본 사람들은 아까 그 독약으로 그 책에 독약을 붙여놔서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 넘기는 사람들은 독약으로 죽게 되고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사람 자기가 죽이거나 그래서 모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신의 절대적인 지위를 지키려고 하고 어떤 독신론, 신을 모독하는 이런 사람들을 모두 배척하려고 하고 그래서 맹인이라는 그런 신체적인 이런 속성이 암시하듯이 맹목적인 신앙에 지금 사로잡힌 이 호흡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 물론 희극론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제 작품 속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묘사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피하려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호르시아는 반이성적이고 어떤 중세적인 그런 질서의 대표적인 수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사를 해보니까 윌리엄 신부는 그 살인사건, 다섯 건의 살인사건의 진범이 호르시에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호르시에는 자기가 진범이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자기가 그토록 그 보존에 가면서 숨기려고 했던 그 시약 이불을 불에 태웁니다. 이렇게 사건은 이제 해결되지만 파국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신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리고 윌리엄 신부는 윌리엄 폰 베스커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란치스코 교단의 신부로서 황제의 그런 특사로 파견되어서 교회의 창빈을 중요시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제로 당시 중세에 존재했던 비델름 폰 오캄 그러니까 비렐름, 윌리엄 이름 비슷하죠. 폰 오캄 그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출신 지역을 비렐름 폰 오캄 이것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고요. 이 사람은 중세에서 그 유명론 좀 이따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유명론 그 어떤 기표와 기의의 관계에서 기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유명론을 대표했던 이런 당시 중세의 이런 실제 존재했던 학자였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윌리엄으로 썼고 그럼 베스커빌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것은 셜록 홈즈의 그 추리소설에서 그 베스커빌의 개라는 그런 추리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베스커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 작품이 부분적으로 셜록 홈즈의 그런 추리소설의 일부를 그 형식을 좀 따온 거다라는 이런 느낌을 이렇게 주면서 어떤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호 테스트적인 이런 관계를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호르시에도 마찬가지로 그 출신 지역을 부르고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부르고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르헤스를 연상시키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인 보레스를 연상시키는 인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등장인물의 이런 이름에서 이 작품이 그러니까 상호 텍스트적인 보레스의 이런 텍스트의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여기 셜록 홈즈의 그 탐정 소설이죠 그 추리 소설 이런 형식들을 따오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윌리엄은 작품 끝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어디 저거 말인데 여기 있고 중요한 말입니다. 아, 여기 있군요. 네, 윌리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질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미친 듯이 그 질서를 향해서 달려갔지만 질서란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야 말았다.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추구했던 가치가 이 질서였는데 이 질서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말. 이런 말은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이 추구하려는 이런 어떤 세계, 이것이 진리, 질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을 윌리엄 신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중세에서는 보편 논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론과 유명론이 있는데, 실제론은 리얼리즘, 그 다음 유명론은 노미널리즘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에서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실제론에서는 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이라는 단어를 쓰겠느냐. 그래서 신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신이 있다. 이게 이제 중세의 기본적인 이런 신에 대한 입증 방법이었는데 중세만 아까 윌리엄 오브 오캄 같은 오캄 같은 이런 인물들은 이제 유명론을 대표합니다. 작품에서는 이제 그 윌리엄이 그런 인물인데 유명론은 이름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신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신이 반드시 존재하지는 않는다. 라는 이런 입장을 대표했는데 이 작품에서 실제로는 호르쉐가 이제 광신적인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맹목적인 그런 장인이라는 의미가 신체적인 특징을 의미하듯이 맹목적인 신앙을 호르쉐가 보여주고 있고 윌리엄은 이제 보다 더 깨어있는 이런 인물로서 실제로는 이렇게 대표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호르쉐 같은 인물은 이제 실제로는 대표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아실 겁니다. 호르쉐의 이 말은 고대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현상이 있고 그 현상들에 대한 공통적인 이런 설명들을 우리는 이데아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사물을 우리는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연 사물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라는 이런 비슷한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실제론을 대표하지만 이 윌리엄은 이렇게 질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달려갔지만 질서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만 실제 그 질서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야 말았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기피와 기위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지금 두 인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다음에 윌리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왜 웃음이 불온한 요소인지 웃음은 독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막는 단어적인 표현함을 윌리엄은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는데 호르쉐는 그 반대로 웃음이라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고 해서 불순한 이런 개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는 웃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을 통해서 인간이 웃는다는 것은 어떤 불안을 없애줄 수 있고 그 불안이 없어지면 신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킨다 해서 웃음을 금지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흥미있는 부분은요, 작품 중간에 그 어린 소년 아소라는 이 소년이 그러니까 윌리엄 신부의 조수의 역할을 하는 소년이 중간에 성당에서 마을에 어떤 미친 마을의 처녀와
이 성관계를 냈습니다. 성관계를 냈고 그것이 이제 그 아소에게는 에디슨에게는 이제 굉장히 그 첫 번째 그런 성적인 접촉이었고 그래서 평생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작품 끝부분은 이런 대사로 끝납니다. 스탓 로자 브리스티나 노미네 노미나 누다 헤네무스 이렇게 이곳으로 이 작품이 끝나는데 이것은 지난날의 장미는 오로지 이름으로만 남아있다. 우리에게는 실체 없는 이름만이 남아있다. 이런 유명한 말이 합니다. 여기서 이 장미는 아소가 어렸을 때 윌리엄 신부를 따라다니면서 수사에 사람들 죽는 이 사건에 관여해서 수사에 참여하고 그러던 과정에서 시골에 그 미친 어떤 여자와 처녀 미친 그 처녀와 이제 성적인 경험을 맺었는데 그때 그 여자의 이름을 모릅니다. 이름을 몰라서 그 여자를 자기는 장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에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10대쯤 이때 이제 그 어떤 여자랑 관계를 맺었는데 마을에 미친 여자랑 그 여자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장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이제 이 그 글을 쓸 때는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십 년이 흘른 뒤에 이 그 소설을 자기 관점에서 이제 소설을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수십 년이 그 실제 그 성관계를 맺었던 그때와 이 글을 쓴 이 시기 사이에 수십 년이 흘러 있는데 여전히 자신에게는 자기가 처음 관계를 맺었던 그 여자는 이름도 모르고 그냥 그 장미로만 자기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젊었던 자기도 이제 늙어갔고 그 다음에 그때 그 마을에 처녀였던 그 사람은 지금 어찌 됐을지도 모르고 죽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삶을 살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그 자기는 지금 그 장미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쓰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머릿속에서는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관계를 맺었던 그 동네의 그 미친 그 여자를 자기는 이렇게 자기가 그 장미라는 이름으로 그 여자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여자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우리에게는 실체 없는 이름만이 남아있다 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뭐 또 그렇죠. 우리 뭐 아버지라는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뭐 수십 년 후에 여전히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만 나에게 남아있는데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면 지금은 뭐 아무런 형체도 없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아버지 이름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존재하고는 연관이 되지 않고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그런 기호론에 관한 그런 소설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호, 어떤 이미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어떤 대상을 가리키지 못하는 대상은 늘 변하는데 기호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기호뿐이고 한다라는 이런 것들은 이제 기호학에서 많이 쓰는 이런 개념들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해서 기억을 할 때 6.25 전쟁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역사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만 우리는 6.25 전쟁으로 기록을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 6.25 전쟁은 훨씬 더 복합적이고 우리가 모르는 이런 측면도 많고 하지만 우리는 언어로 남아있는 문서나 기록으로 남아있는 6.25 전쟁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문자가 인간의 기억을 좌우하게 되고 그때 그 문자는 실제 현실의 일부에 불과하지 않거나 때로는 실제 지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장미라는 이름처럼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없는 그런 공허한 대상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윌리엄의 이런 말, 그 다음에 여기 아츠소 에디슨의 이런 말은 결국 그 진리라는 것, 그 다음에 기호의 의미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런 스타일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 그 소설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그 소설 지금 겉줄거리는 윌리엄 신부가 다섯 명의 그 죽은 사람들의 그 사건을 수사하는 어떤 수사극의 이 형식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합적인 이런 사건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이제 그 에코도 처음에는 뭐 그렇다라고 했다가 나를 좀 부인하고 했는데. 당시 이제 그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프란치스카 교회의 빈곤을 주장했던 프란치스카, 그 다음에 이제 베네딕트의 교단,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또 그 그 부분만 보자면 이제 그 이 작품의 그 이제 겉으로는 그냥 평범한 어떤 수도원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에 대한 이런 수사로만 볼 수 있지만 이 작품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프란치스카는 이런 그 교회의 빈곤을 부정하는 아주 빈곤을 강조하는 이런 평등을 강조하는 이런 입장이어서. 그 입장이고 베네딕트는 이제 교회 이런 부를 어느 정도는 긍정하는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아까 제가 설명에서는 빠졌는데 그 이단들을 선동하는 그런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돌치노라는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베네딕트 이 교단은 당시 1970년대에서 이 소설은 1970년대 이탈리아의 그런 정치 상황에 대한 풍자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베네딕트 교단은 당시 이탈리아의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프란치스카 교단은 당시 이탈리아의 공산당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교도들을 선동하는 그 인물 돌치노 같은 인물은 당시 이제 이탈리아의 공산당 가운데서 급진 좌파들, 그 가운데서 그 붉은 여단이라는 그 극우파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소설은 그렇게 겉 이야기는 그런 수사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또 속 이야기의 하나의 의미로 당시 1970년대 이탈리아의 그런 불안한 정치 상황, 당시 이제 그 빈부의 문제를 놓고 기독교 민주당하고 공산당,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급진 좌파로서 돌치노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세 작품에서는 이제 아까 유명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마을에 미친 처녀와 성관계를 맺는 그런 그 아츠소의 그런 경험들이 나오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이제 이교도들 그런 어떤 마녀 사냥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 작품은 중세학의 그 일부를 또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그 장미는 지금 이름으로만 남는 실체가 없는 이름으로만 남는 그런 기호다라는 이런 말들은 그런 기표와 기후의 관계를 다루는 기호학의 이런 입장과 관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지금 아까 보르헤스 그 아까 호르시에라는 그 인물 우리 보르헤스를 가르치고 또 작품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그 2부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쓰지 않았는데
그 이부가 우승론을 이렇게 그 쓰고 있다라는 그런 허구를 분당시켜서 어떤 그 문학 이론들을 지금 슬쩍 지금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표와 기위의 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질서를 자기는 평생 동안 그 추구해 왔지만 질서라는 것을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 그 윌리엄 신부의 주장을 보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세계관을 또 일부 드러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의 스토리에 이렇게 복합적인 적어도 다섯 개 이상의 그런 기의가 지금 중첩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 그 기표와 기의의 관계에서 그 기표의 기의가 고정되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들을 소설로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바로 앞에 마지막 그 여기에 예. 그 장미는 오로지 이름으로만 남아있다. 예. 그 우리에겐 실체 없는 이름만이 남아있다라고 예. 그 윌리엄 신부의 조수 에디슨이라고 예. 했는데 예. 그러면 베네딕트 파가 아니라 프란치스코 파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근데 저기 베네딕트 파라고 써 있어가지고. 아, 그거 잘못 썼습니다. 그, 아, 네. 교정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아스코 에드슨이 베네딕트 파라고 제가 잘못 썼습니다. 파일 어디에? 그다음에 뭐 이런. 말을 조금 길게 써놓은 것은 그냥 읽어보시면 제 오늘 강의 내용에 비추어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책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양화가 외교부가 한국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냥 흥미있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늙음하게 그 하이데거를 알게 됐어요. 50대에.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를 좀 공부를 했는데 의외로 일본에서 하이데거와 불교의 이런 영향관계를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했고요. 특히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그 인간의 존재를 인간은 이렇게 들판에 피어 있는 이런 그 잡초처럼 이렇게 스스로 피었다 치는 이런 존재다라는 이런 말들은 이제 그 불교적인 이런 관점과 많이 이제 그 통하는 바가 있고 특히 이제 하이데거 1927년에 썼던 존재와 시간에 보면 거기에 그 이전에 서양에서 존재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이데거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이런 존재는 늘 시간에 따라 변해간다 라는 이런 생각. 그때 그 시간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인연, 연기 이런 의미죠. 인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관계, 개념들, 관계지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인과적인 이런 어떤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하이데거가 존재할 시간에서 이제 상당히 그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하이데거와 불교의 관계는 학문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그 탄탄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것이죠? 움베르토 에코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서양에서 불교가 전해진 것은 이제 그 19세기 전반 이때입니다. 그때 이제 그 예를 들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런 작품들도 그런 이제 불교의 영향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움베르토 에코가 불교의 영향을 받았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여쭤보냐 하면요. 예. 그냥 불교 공부를 좀 하는데 이게 지금 오늘 공부한 거랑 너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네. 이름이라는 건 이미지뿐이다 이렇게 네. 했거든요. 그렇죠. 가나상 특히 그쪽으로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개념으로 이 세계를 보지 말라라는 거 그게 이제 불교의 큰 가르침이죠. 일단 우리가 개념을 붙여버리면 그 개념 속에 사물들이 이제 휩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사물 있는 그대로 봐라라는 게 이제 가마선에서 많이 쓰는 부분이고 아, 불교를 공부하고 계시는데 그 가나선이 아니라 조사선에서 그렇게 이미지일 뿐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네. 그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그 차연을 설명하실 때 차이와 연기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근데 그 연기가 불교에서 연기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뭐 시기를 연기하다. 네, 네, 그냥 연기하는. 연기하다. 네, 네, 네. 네. 저도 한 10년 전부터 집에서 간화선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혹시 뭐 제가 한 학기 동안 그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저기 그 신화 말씀하실 때 네. 그 카오스에서 우르노스하고 네. 가이아가 나와가지고 네. 그 여러 신들이 네. 나오고 네. 그 신들 각각은 뭐 대지신이 뭐 바다신이 각각의 상징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네.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 주역에서 예. 태극이 있고 거기서 음양이 나오고 예. 또 거기서 또 뭐 사상 뭐 탈북의 입시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거하고 뭔가 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걸에 대한 연구가 학계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흥미있는 것은 기독교 태초에 그 우리 성경 흑암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카오스거든요. 카오스니까 그 세계는 그 빛과 어둠이 섞여 있었고, 그다음 물과 흙이 섞여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생기고 그런 창세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묘하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태초에 그 하늘과 땅이 뒤섞여 있었고, 그것을 카오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죠. 우라노스하고 가이아. 그 다음에 시간이 생겨나면서 둘이 둘로 크로노스가 태어나면서 시간이 이제 둘이 분리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옛날 그 고대 신화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유럽의 3대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게르만 신화, 켈트 신화 이것들을 굉장히 강대한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그때 상당히 그 감명 깊게 봤던 부분들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경 부분의 그 유사성들 이런 그 상당히 감명 깊게 봤는데 아까 우리 동양의 그런 주역 이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뭐라고 확정 좀 그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네. 특별히 장래 이력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죠? 포스트 모던의 대표적으로 네.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네. 이 작품이 그 어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네, 하나의 그 고정된 그런 표의 의미 어떤 이성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 그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 언어작용인데 그런 걸 그 가장 잘 볼 수, 보여줄 수 있는 맥락이 이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미 기호에 대한 이런 논란들이 등장을 하고 아까 뭐 장미라는 이름은 이름 없는 이런 장미로만 남아있다랄지 그다음 질서를 추구했지만 그 찾지 못했다랄지 그 다음에 그 어떤 유명론에 대한 유명론과 실제론의 이런 대립들이 작품 속에 나온다랄지 그 다음에 하나의 스토리에 그렇게 어떤 70년대 이탈리아의 그런 정치 문제 그 다음에 뭐 문학에 관한 이런 이론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폭넓게 담겨 있다랄지 이런 면들을 보면 이 작품이 제일 설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이번 그 강의가 저에게는 굉장히 그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제 강의를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성천문화재단을 설립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사장님과 계신 이제 그 뜻을 이어받고 하시는 이제 우리 이사님도 이렇게 계시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이 선한 이런 그 어떤 힘으로 느껴져서 여기 올 때마다 즐거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